어, 움직였어! 어, 움직였어! 어, 움직였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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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티비 수지 응? 우리 지금 어디 가게요? 큰아빠 집. 큰아빠 집? 큰아빠 집이 어딘데요? 아주 멀어요. 아주 멀어요? 우리는 지금 거제도를 가고 있습니다. 거제도. 네, 지금 11시 56분인데 4시 59분 도착. 배 안 고파? 졸려? 배 안 고파? 배 얼마큼 고파요? 얘들아, 우리 이거 해보는 거 어때? 휴게소를 계속 들리면서 어느 휴게소에 뭐가 맛있나 휴게소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럼 또 찾아야 되겠네? 그냥 가다가 들리는 거지. 찾아서 갈 필요 없어. 거제도까지 가는데 휴게소 몇 개나 있죠? 여러분, 안녕하살법. 이게 뭐야? 알아? 안녕하세요, 바다치기. 안녕하세요, 바다치기. 또 아프지? 안녕하세요, 일본. 너네 뭐야? 나 빼고 너네 셋이 어떻게 알아? 안녕하세요, 일본 바다치기. 우리 어저께 이러고 나왔어. 안녕하세요, 일본 바다치기. 큰 아빠한테 그렇게 인사하자. 맞지? 치기. 여러분, 그러면 휴게소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휴게소로 가도! 가도! 첫 번째 휴게소는, 자, 저 한 번 보이시죠? 망향 휴게소. 들어갑니다. 지금 마침 점심때라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망향 휴게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망향 휴게소 맛집이 있대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갓게장이, 갓게장이 유명하대요. 네, 이거 유명하대요. 이거 하나. 그리고 그래, 떡국 먹어. 그래, 떡국. 와, 떡국이다. 아빠의 칼국수와 또 이제 떡국이 나왔어요. 엄마의 망향. 이따가 먹어야지. 유명한 거예요. 네. 칼국수 비주얼. 닭게장 비주얼. 밥을 그냥. 네. 떡국 비주얼. 떡국은 진짜 무서워요. 떡국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몇 점이야? 1점. 1점? 5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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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래네. 아니야, 바뀌었어. 500점. 나 100점. 100점? 나 100점. 떡이 입이 어때요? 매워요? 따뜻해요. 아니, 진짜. 이거 먹어. 말랑말랑하고 끈적해. 아, 말랑말랑하고 끈적해? 어. 아까 구워서 맛있어. 아까 구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몸이 짜있네. 아, 진짜 네. 그 다음에 여기 망향휴게소에는 또 먹어야 될 게 있대. 바로 저거래. 천안 정도 호두과자래. 맛있게. 호두과자 좋아해요? 이. 어? 이. 좋아해. 어? 치즈케이스 나오는데? 수리 댄스 나오는데? 어, 수리 댄스 나온다? 안 되면. 수화도 수학 댄스 있잖아. 슈! 아, 호두 가자, 가자, 빨리. 그냥 간식용이니까 간단하게. 12개. 12개라면, 12개라서? 간단하게라며. 3,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자. 호두 과자 샀어. 냄새 맡아봐. 좋아. 여러분, 이게 호두 과자예요. 한 입을 먹으면 뭐야? 파가 나오죠. 파가 나온대. 팥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네요. 바삭바삭해요. 그죠? 나도 한번 먹어보려. 맛있으면 나도 한번 먹어보려.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아빠, 나 옛날 팥 좀 먹어봤는데, 팥떡. 팥떡? 응, 팥떡.
얘들아, 호두 과자는 몇 점이야? 1점. 호두 과자 몇 점이야? 0점. 0점. 나 조금 나 0점. 0점. 호두 과자의 구요. 0점이었습니다. 아, 이번 들릴 휴게소는 죽암 휴게소입니다. 비가 오는데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겠죠. 죽암 휴게소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죠? 짠! 여러분, 네? 비가 너무 와서 우산을 썼어요. 무슨 우산이야? 한 바퀴 돌아보세요. 흥하겠다. 왜 얼른 거는 이런 게 안 나온 거야? 자, 빨리 사서 가자. 그래, 여기서 뭐가 유명하다고 같이 따라와 보세요. 우와, 구워 먹는 치즈 있어. 구워 먹는 치즈. 구워 먹는 치즈야? 어. 나 구워 먹는 치즈 먹을래. 너도 먹을래? 아, 네? 나는 먹을래. 자, 치즈가 나왔어요. 슈! 뭐예요? 보여줄게요. 우와, 구워 먹는 치즈인가 봐. 여기 주방 유교소에서 구워 먹는 치즈가 유명한가? 아빠는? 아빠, 닭꼬치. 먹는 표정. 어? 여러분, 치즈는, 중앙 피겨서의 치즈는 몇 점이에요? 3점. 네? 3점. 3점? 오, 구워 먹는 임실 치즈 3점. 3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갈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 우리가 덕유산 휴게소에 또 들렸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비가 자꾸 오는 거야. 아까요, 똑같은 데 아니야? 휴게소는 다 똑같이 생기긴 했지. 근데 달라, 이름이 달라. 내려봐. 이 형자도 못 먹고 갔는데. 이게 3,000원? 왜 우리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후계도사 이형자도 못 먹고 갔으니까 어? 크로아티지가 먹고 가자. 네. 꽈배기 4개요? 네. 자 보세요. 오. 자 하나씩 꺼내봐. 나 먹여줘. 떨어져, 수지야. 수지야, 떨어진다고. 꼭 잡아. 응? 이거 까마귀야? 응? 이거 까마귀야? 응. 수지 안 먹어? 소금 진짜 많이 먹어. 소금 아니고 설탕이에요. 아. 응? 어, 맛있다. 아, 꽈배기 몇 점? 매콤하게. 잡고 먹어. 잡고 다 먹고 닦아. 100점. 그럼 꽈배기 몇 점? 어. 수지 꽈배기 몇 점? 15점. 15점? 정말 맛있나 본데? 나도 나 알았어. 15점. 응? 15점. 15점? 좋아. 저 근데 10억점씩. 오우와. 근데 여러분 저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무 까베기 진짜 맛있다. 진짜 마지막 휴게소 고성 공룡나라 휴게소예요. 수지야 무서워요? 왜 무섭지? 여기가 왜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어? 공룡나라 공룡 없는데? 공룡이 어딨지? 여러분 와 우동이 나왔는데 일단 서울 공방 휴게소라고 색깔이 뭐가요? 뭐가 특별해요? 상추인가? 야채 같은 게 있고. 어, 네, 비빔밥인 줄 알았어. 되게. 아빠 맨날 먹고 오니까 아빠 내 먹구야. 아니야. 아빠 맨날 먹여요. 맨날 먹어. 아빠는 맨날 많이 먹으니까. 그래도 아빠 맨날 많이 먹어야 돼. 아빠.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빠 건강하게 살아야 돼? 공룡나라 흑에서 우동 몇 점이에요? 100점. 네? 500점. 600점. 600점. 와.
아니. 800점. 아빠 요진재 공룡사고 있나 봐. 그런가? 와. 공룡 나라에는 이렇게 공룡들이 살고 있나? 우리나라도 진짜 공룡 사나 봐. 그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어, 저 공룡 있어. 가보자. 어머. 따라와봐. 트레이크랑 싸울 수가 있어. 어. 아빠. 어머. 우리가 공룡을 찾았다. 가보자. 진짜 공룡이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진짜요? 진짜요? 수지야, 가봐. 가까이 가봐. 공룡 로봇 아니야? 왜? 수지야, 가봐. 가보자. 가보자. 로봇 아니야? 앞에서는 로봇. 아니야. 여기 지금 이렇게 위험하니까 공룡 못 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어, 움직였어! 어, 움직였어! 어, 움직였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움직였어! 뛰어! 우리 오늘 이렇게 휴게소 먹방 해봤는데 어땠어요? 무더웠어. 아니, 먹방, 휴게소 먹방. 오늘 이렇게 휴게소 먹방 했는데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 우도. 응. 우동. 오늘 먹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우동. 아빠는 꽈배기가 제일 맛있었어. 나도 다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 어, 우동이랑 떡국이랑 꽈배기. 맞아. 응. 이렇게 맛있어. 근데 난 꽈배기만 빼고 떡국. 어. 우동 세 가지만 다 맛있었고 꽈배기는 빼고. 그럼 오늘 다 맛있었지? 네. 그럼 우리 이제 거제도로 빨리 가요. 네. 자, 안녕. 빨리 가자.